하이피델리티 64회 2부 시작합니다. 만남의 광장입니다. 만남의 광장에 모이신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고 그 중에 몇 분만 저희가 짧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뜨거운 손수건님의 의견입니다. 그간 김미원 리즌이나 패스트카 같은 곡들을 간간히 듣던 정도였는데 이번 방송을 듣고 저희 62회차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방송을 듣고 나니 트레이시 체프먼의 음악이 좀 더 다르게 들립니다. 전부 쏟아내지도 않고 과시하지도 않는 그녀의 음악이 더욱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예, 트레이시 체프먼의 음악은 소비되지 않는 그런 음악 느낌이에요. 네, 좋습니다. 다음 의견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Shake your body, move your body. 무비어 바디? 자, 우리 빡가능 PD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죠. 큐! Shake your body, move your body. 여자친구랑 해남 갔다 오는 중에 심심해서 하이피델리티를 들었습니다. 저랑 코드가 비슷해서인지 중간중간 빵 터지더군요. 걱정이 되네, 이번. 네. 네. 여자친구에게 박근홍 소희함 검색해봐 했더니 사진 보고 빵 터지더군요. 그렇죠. 네. 그러고는 머리만 단정하면 잘생겼을 것 같아 라고 네. 하더군요. 코페르니쿠스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다들 건승하세요. 이런 네. 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안 하고 있죠. 위험하기 때문에. 네. 위험하니까. 박근홍 씨가 머리 풀이는 순간 조선 씨의 노비의 추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네. 랩을 하기 시작하면은 네. 음악계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야, 그렇죠. 음악계의 사체 발굴이 시작됩니다. 네. 이미 저의 어떤 랩의 능력은 많은 분들이 검증해 주셨죠. 굉장히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랩이에요. 아무튼 조선 후기 정도의 추노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페이스를 갖고 있어요. 보자마자 바로 때려잡기 딱 좋은 페이스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애를 잡아라. 네. 이렇게 샘플로 잇 네. 아이템. 네. 추노꾼들 네. 인증 아이템. 네. 네. 아, 얘를 잡았어요. 전형적인 네. 모습이죠. 네. 저 어릴 때한테 별명이 장혁이었어요. 네. 그때 네. 항상 네. 그 추노꾼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제가 추노꾼이었다니까 내는 소리가 있죠. 내 인생이에요. 제가 요즘 네. 추노를 당한 입장에서 네. 추노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왜죠? 그 휑 소리를 안 내는 겁니다. 그런 또 서사가 네. 있었네요. 소리를 내면은 도망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죠. 다음 네. 용봉탕 한 그릇님의 의견이에요. 제가 아직 군 미필입니다. 네. 박근홍님의 발언을 듣고 아이 씨발 소닉붐 이제 안 들을 거야. 신청곡은 뜬금없이 메탈리카의 원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니 뭐 군 미필이니까 안 틀어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 메탈리카 원 뮤직비디오가 군대의 어떤 참혹함을 다룬 내용이잖아요. 네. 아 정말 나 이거 근데 아직 군대를 안 가신 신기하네요. 메탈리카의 원을 아직 좀 봐요. 네 아무튼 뭐 슬픔을 동감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메탈리카의 원 신청곡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붉은 수염님의 의견이에요. 해머 던지기에 대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네. 제가 네. 한번 해머 던지기 선수 MC 해머를 던져버렸죠. 네. 자 초기에는 진짜 망치를 던졌지만 근대에 들어서 강철줄 강철줄을 네.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희가 좀 착각했던 것 투포환하고 투포환은 말 그대로 어깨에 이렇게 얹어놓고 던지는 방식을 이제 투포환이라고 하고 네. 이 해머 던지기는 이 그 쇠공을 철줄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돌려서 던지는 방식을 얘기하죠. 이거 잘못 날아가면 진짜 되게 위험하겠네요. 네.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1986년의 기록이 세계 기록이라고 하는데 86.74m를 던졌다. 그 쇳덩어리를. 야, 진짜. 네. 투포환의 경우 1990년에 세운 기록이 세계 기록인데 23.12. 말 그대로 이제 공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던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이런 잘 몰랐던 소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신 붉은 수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러니님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요즘 새 정년에서 하고 있는 진짜가 나타났다를 듣는데 오프닝의 보이스웨어로 그놈이 그놈이다 라며 정치를 멀리하시는 분 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이피델리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들립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정년에 어떤 제가 어떤 소송을 좀 걸어야 되지 않나. 남의 이름을 가지고 말이야. 네. 네. 어, 배상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어, 일단은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야 될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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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지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팟캐스트 조회수당 받아야 되나? 네. 네. 조회수당 한 100원, 100원씩 받아도 네. 어, 10만 명 들으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네요. 아, 1,000만 원이죠. 아, 1,000만 원인가요? 네. 아, 어, 그렇죠. 야, 그거 네. 그리고 회당이잖아요. 목돈 못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 회당 1,000만 원이니까, 네. 야, 죽음이네요. 새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새정치 하는 거 맞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다음 치즈파니니님의 의견이에요. 단골이죠. 아, 맨날 선물 받아간다는데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가요? 딴지에서 준 거라고는 마켓에서 김치 사고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어... 억울합니다. 이런 의견 이분이 이번에 드려야겠네요. 네, 하이피델리티에서는 한 번도 못 받. 왔어요. 제 기억에 빡가능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네. 소닉붐에서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소닉뽕. 네. 네. 소닉붐은 선물 드린 분들을 다 엑셀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정리하고 있어요. 네. 이메일로.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아, 저희가 오늘 뭐 드릴 수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고. 아, 없네요. 자, 다음. 아, 잠깐요. 소닉붐에서도 네.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네. 다음에 한번 남겨주세요. 네. 네. 아, 정말 뭐. 아,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당첨됐기 때문에. 네. 네. 곧 이제 선물이 갈 예정이니까 좀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패트릭스타님의 의견입니다. 항상 지루하기만 했던 세계는 지금 이렇게 재밌을 아, 수 있다니. 본질이네요. 지루했던. 네, 놀랐습니다. 빡가능님의 개소리가 살아나니 방송도 살아나네요. 2부도 재밌게 가는 듯 했으나 너클님이 완전히 흐름을 끌었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 싸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싸운 건 아니죠. 자, 세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의견. 박근홍 씨 좀 어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어, 세계는 지금은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재밌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세계는 지금 빡가능은 미식가죠. 그래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아, 그래요? 군대리와 패티 같은 존재예요. 아니죠. 그런 건 미식가 가는 게 아니라 네. 어, 백종원 씨 같은 요리사가 아닌 사장들이 하는 역할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어준 총수가 와야겠네요. 서로 계속 그렇습니다. 네. 뭔 얘기인지 서로 몰라고요. 네. 네. 다음 팟빵에 의견 주신 분들 몇 분만 소개해드려볼게요. 벚꽃은 내년에도 님의 의견입니다. 네. 근홍님의 속사포 랩이 제일 재밌습니다. 네. 조용히 청취만 하는 팬들도 많으니 사라지면 안 돼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어, 이 랩에 대한 호평이 지금 몇 주째 이어지고 있어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힙합을 해야 되나? 네. 어, 네. 그 뭐죠? 쇼미더머니 시즌 5에는 예. 박홍 씨 한번 나가 보시면 어떨까요? 잠깐. 쇼미더머니 하니까 지금 뉴스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어, 선을 넘었다. 네. 뭐가요? 쇼미더머니 프로듀서들 녹화 중단 사태. 라고 어. 하면서 그 블랙러시라는 친구가 또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친구도 이제 송민호 씨 못지 않은 어떤 네. 여성 비하적인 예. 어, 랩으로 좀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 네. 죽부인을 들고 나와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펼쳤는데 이 새끼들 네. 왜 이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프로듀서들이 이러한 퍼포먼스가 랩 배틀에 필요한지 의문이다 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동을 걸어서 녹화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어, 방금 들어온 따뜻한 소식이에요. 네. 네. 바람 잘 날었군요. 네네. 아,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놓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사실 그러게요. 지금 속보다 근데 개소리예요. 네. 어, PD들의 어떤 그 녹화 현장에서의 예. 반응들을 네. 소개했다라고 하면 빠져나 그 예. 소식이 전달되어 왔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아, 얘가 떴네요. 네. Higher Than Essence라는 노래에서 네. 대선배인 타이거 JK의 부인이자 선배 래퍼인 윤미래를 성적으로 디스해 관심을 받으려 했다. 내 미래는 XX 클 거야. 엄청 JK 마누라 건 딱히 이러면서 네. 아, 굉장히 지랄을 한 그렇게 처맞아 빡가는 게 저런 소리 하니까 네.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네요. 좋습니다. 다음 뚜비부바님의 의견이에요. 네. 정말 잘 듣고 있는데 잡채 하길래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네. 몇 회차에 나오나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건 미리 알려드린가요? 어,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죠. 네. 네. 찾아주세요. 어, 그냥 저기 뭐죠? 그 잔치 음악 특집이 아니라 뭐였죠 우리? 아, 그때였어요. 집들이 음악 특집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잡채 찹수이 얘기를 할 때 그렇죠. 그거죠. 네. 잡채는 만들기 쉽지 않지만 만들기 아, 쉽다. 아, 너무 그렇습니다. 쉽게 알려드렸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제마리님의 의견입니다. 꼴 보기 싫은 뮤지션의 카니 웨스트가 나오지 않았네요. 카니 아, 웨스트는 네. 이거는 네. 박근홍 씨가 좀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카니 웨스트는 만약에 이분이 음악 활동을 그만둔다면 네. 하이피델리티는 끝나는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나는 거예요. 세계는 지금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네. 사라지시면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만성호강하세요. 두 명이죠? 데이브 그롤하고 카니 웨스트. 아, 네. 데이브 그롤은 없어도 돼요. 네. 카니 웨스트 있으면 됐어요. 다음 네. 어,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견 주신 분입니다. 저희가 네. 그 63회 꼴배기 네. 싫은 뮤지션으로 네. 해서 한번 저희가 업데이트 소식 알려드렸더니 바로 네. 저희와 매우 그 긴밀한 인연을 갖고 있는 아, 그래요? 분이죠? 네. 류철민 PD님께서 아, 예. 네.
이런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아직 듣지 않았지만 푸파이터스의 데이브 그롤이 있다에 한 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분이 원래 네. 트위터에서 티아라를 깐 것으로 유명해진 분이기 때문에 네. 관심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방송을 듣고 이 댓글 남기는 거다 네. 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술 먹고 싸웠니? 안 좋은 일 있었어? 요즘 연락이 없어서요. 아, 네. 네, 연락 좀 하라고. 네, 최민PD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고요. 그중에 몇 분만 저희가 아 그래도 많이 나갑니다. 선물이 한 주에 7개씩 나오고 있어요. 네. 당첨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뚜비 부바님, 네. 아 그리고 벚꽃은 내년에도님, 패트릭스타님, 아이러니님, 쉐겨바리 무벼바리님, 그 다음에 저희가 늘 따끈하고 재밌는 소식을 알려주시고 계신 민호루님. 아 그렇죠. 아, 계속 드려야 되겠어요. 민호루님 그리고 한이바라미아님 이렇게 격주로 네.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끝으로 한 명, 아 저희와 매우 밀접한 인연을 갖고 있는 류철민님에게 예.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사연이었으면 페이스북하고 팟빵까지 들고와요. 네. 여러분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아,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반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리플 주시는 의견들을 한번쯤 같이 네.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 의견은 좀 이렇게 경쟁률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반응은 그렇죠. 네.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개인 블로그까지 뒤져야될 판이에요. 이제. 그래요. 그것도 우리 채널 아니라 다른 데들께 댓글 단 것도 지금 골라야 돼요. 네. 다른 데서 무슨 네. 어디 무슨 다른 XSFM 아, 이런 데서 조만간 선물 드릴 것 같아요. 네. 조만간 선물 드릴 분도 없어서 녹음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다음에 한번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 네. 저희에게 좀 메일로 네. 연락처 알려주시면 이원 방송 뭐 전화를 한번 드려보는 코너 한번 해봅니다. 아 참 그렇죠. 그리고 네. 참 이번에 저 영진공 뒤풀이에서도 하이피델리티 번개 언제냐는 말씀을 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이번 주부터 정말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또 밀린 선물들을 좀 네. 나눠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곱 분 저희 메일이죠. 하이피델리티라디오@gmail.com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 64회차 당첨자다. 네. 선물은 마구 보내달라. 이렇게 약간 협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빨리 정리해서 선물 발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남의 광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이 큰 바위를 깎고 커피 방울이 마음을 뚫는다. 12시간 동안 한 방울씩 모은 고귀한 커피의 눈물 나의 가슴을 적신다. 케냐의 태양이 아른거리고 에티오피아의 정취가 한 잔에 담겨있는 커피. 달빛을 담은 듯 영롱한 유리병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파우치 커피 아르케 더치 커피 딴지 마켓에서 판매합니다. 자 이웃집 민호루입니다. 예. 코너 속의 코너 네. 이웃집 민호루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소식들 계속 올려주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진 못하지만 네. 딴지 라디오 게시판에 보시면 정말 이 민호루님의 어떤 덕력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소식들 그렇죠. 접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 진짜 많이 쓰신 분이 두 분 있어요. 아브락사스님하고 우리 이웃집 민호루님 그리고 네. 또 있어요? DK님. 아 DK님. 아 근데 DK님은 영진공에서만 주로 쓰시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두 분은 다른 게시판을 넌넌으로 쓰는데 우리 아브락사스님이 내용이 굉장히 길고 쓸데가 없는 반면에 이웃집 민호루님은 굉장히 내용도 길고 네. 쓸모가 있다. 아 지난번에 그 사진 사건 이후로 네. 매우 좀 공격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 보이시죠? 오해입니다. 네. 오해고요. 네. 네. 여하튼 네. 오늘이 굉장히 훌륭한 민호루님께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웃집 민호루 저희가 그 게시판에 올려주신 그 수많은 다양하고도 수많은 소식들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만 한번 추려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박근홍 씨부터 출발해 보죠. 네. 우리 민호루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 하면은 우리 국정원을 친근하게 만만하게 정원이? 보고 있어요. 네. 네. 국정원이가 정원이가 네. 청정원이도 있고 정원아 사랑해. 여하튼 죄송합니다. 여하튼 하여튼 이 정원이가 이탈리아 해킹 업체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사온 게 들통난 데 이어서 업체에다가 카톡 등의 메신저를 뜰 수 있는지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는 이에 대해 간첩이 카톡 쓴다라는 네. 심플하고 쌈박한 예. 대답을 했다고 하죠. 아 그리고 이번에 또 진짜 저는 이런 게 아 이거 함부로 사람의 죽음에 대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게 개죽음이죠 진짜. 아 정말 이 족같은 이 정말 윗대가리대를 가리려고 네. 엄한 분이 또 그렇죠 가버렸어요. 자진을 하셨어요. 아 진짜 이거는 그리고 깝깝합니다 진짜. 네, 흔히 쓰는 방법 중에 하나 시나리오죠. 그렇죠. 아니 슬람도 잘 쓰던가 여하튼 여하튼 이에 대해서 네. 언론 이 외에도
언론사를 사칭한 메일을 천안만 사건을 연구하는 교수에게 보내거나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에 악성코드를 심어두는 등의 짓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서울대 출신 간첩들이 많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공대에 많다고 해요. 여하튼 그래서 정원이가 잡고 싶은 게 과연 간첩인가 국민들인가 의구심이 든다고 하시면서 마침 이번 사건과 어울리는 뮤비가 있어서 올려주셨습니다. 나인 인치 네일스의 서바이벌리즘 생존주의 무삭 재판으로 감상해 보시죠. 네, 가겠습니다. (웃음) 저는 원래 제가 나인인치 네일스를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노래를 이제 이 노래만 들으면 잘 몰랐었는데 뮤직비디오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나인인치 네일스는 역시 데이브 그로우가 다르구나. 예, 훌륭한 뮤지션이다. 뮤직비디오가 일종의 판옵티콘을 형상한 작품이에요. 그렇죠. CCTV가 수십 개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빅브라더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 해킹팀의 해킹 작업들, 국정원의 국가통신소, 이거는 지금 국민들을 판옵티콘화하고 감시하고 감청하기 위해서 했던 조직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무삭재판 비디오에는 중간에 배드신이 짜르 배드신도 있어요. 배드신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자분이 벗고 있습니다. 그 신이 아니죠. 여튼 배드신은 다른 씬인데 꼭 확인해 보시라고 하는 꼭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여하튼 나인치 네일스 제가 나중에 뮤직비디오를 만들면 이거를 오마주를 꼭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소식 박근홍 씨를 통해서 전해드렸고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홍님이 브라질 음악과 함께 설마 했던 룰라 구속 드립을 가져오셨길래 저는 실제로 룰라 대통령이 구속되었던 사진과 브라질의 상징적인 저항가요 브라 나오 니젤 과 나오 발레이 다스 플로레스 내가 꽃에 대해 말했음을 말하지 않기 위해를 가져와 봤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사진은 실바 전 대통령이 1980년 브라질 독재 치하에서 노동자당을 만들었다가 81년 체포되어 구속 수감되었을 때 사진입니다. 네, 그 게시판에 보면은 룰라 당시 대통령의 사진이 젊었을 때 사진이죠. 실바 전 대통령은 이때 치안 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았으나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저항 가수였던 제랄도 만드레 내가 꽃에 대해 말했음을 말하지 않기 위해라는 1968년 제3회 브라질 국제 가요제에서 발표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받습니다. 독재 정권을 향한 거침없는 메시지를 담은 이 노래는 인기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요제에서 2위에 그칩니다. 그리고 곧 금지곡이 되어버렸죠.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죠. 당연하게 시위대는 이 금지곡을 더욱 힘차게 부르고 다녔고 덕분에 이 노래는 브라질 저항가요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제랄도 반드레는 독재 정권에 의해 타국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제랄로 만드레 내가 꽃에 대해 말했음을 말하지 않기 위해 아니 정확히 제목을 말씀해 주시죠. 프란나오 니젤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제대로 프란나오 니젤 코안나오 빨레이 다스 플로레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라질어 아시는 분들 들어보죠. Somos todos iguais, braços dados ou não, nas escolas, nas ruas, campos, construções, caminhando e cantando e seguindo a canção. 분위기가 굉장히 또 한국의 어떤 그런 느낌이 막 나네요. 이렇게 뭔가 저항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음악의 어떤 분위기만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저항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되게 서사적이고 서정적이고 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더라도 역시 반드레의 노래를. 자 이렇게 두 번째 소식 빠까능 PD를 통해서 한번 전해 들어봤고요. 다음은 제가 마지막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로열고 자칭 가로닫고 자유주의 언론 뉴데일리와 미디어팬에서는 각종 사건에다가 모델 유승옥 씨를 결부해 보도를 하는 신종 보도 형태를 선보였습니다. 지난주에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뭐 기사 검색만 하면 다 이 양반의 사진이 냅다 뜨는 뉴 호라이즌스호의 명왕성 도달, 태풍 북상,
공무원 시험 등등 성격도 다른 각종 사건들이 모두 유승옥 씨로 귀결되어 예. 일명 기승전 유승옥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는데요. 소속사 측에선 해당 언론사 및 기자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이라고 해명했다는데 뭔가 이상하죠. 요즘 하이피델리티에서는 네. 유승준, 네. 유승민에 이어서 네. 네. 유승옥이 네. 네. 굉장히 또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아, 저희도 지금 박근홍 씨를 통해서 뭔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이제 네.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박근홍, 네. 박근홍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쇼미더머니 기사 나오면 이에 박근홍 씨는 네. 이렇게 용평하셨다. 잡채를 붙이느라 방송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다음에 박근홍 씨 쇼미더머니 5에 나가실 생각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네. 쇼미더 파이브가 할 쇼미더머니 파이브가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 아, 저는 그 시청률만 나오면 한다고 봅니다. 언프리티 랩스타 2에 나오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요? 네. 건데. 네. 야, 의도가 너무 뻔하잖아. 뭐가 뻔해요? 그 여성 뮤지션들 사이에서 그 뭐 좀 존재감 뽐내고 싶고 이렇게 어? 외로운 거 좀 어떻게 해 보고 싶고 그거 아니야. 아, 그 전에 붙여 주겠어요, 나를. 네. 아, 그래?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 소식 전하시면서 노래 하나 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유튜브에 전부 다 너 때문이야 한번 듣고 가시죠. 예, 역시 네. 우리 정말 민호루님이 네. 정말 All Because of You 네. 너 때문이야 하니까 네. U2라고 네. 이렇게 이렇게 야, 오늘 밴드 이름까지 좋다. 이렇게 맞춰갖고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U2의 All Because of You까지 함께 해본 코너 속의 코너 이웃집 민호루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하이라이트 코너입니다. 아, 이 코너는 말이죠. 빠까능 PD가 네. 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빠까능 PD가 녹음 들어오기 5분 전에. 네. 전 마치 네. 강원 선생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제가 어젯밤에 네. 문자를 보냈어요. 네. 야, 녹음이 내일인데 이거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우리 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답장 없다가 저를 네. 귀엽게 여겨주세요. 답장도 안 해요 이제. 야, 아니 진짜. 잘 나가 누웠는데 답장이 왔어요. 근데 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이거 답장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라면 끓여 먹고 잤어요. 네, 그러니까 아, 잘 수가 없는 거 불편해가지고 집에는 왔어. 회사 가고 싶지는 않고 12시 반에 왔다니까. 집에서 컴퓨터 키면 내가 못 하거든 일을. 그래서 라면 끓여 먹었죠. 거짓말 하고 있어. 얼굴 부었잖아요. 진짜예요. 라면 끓여 먹었어요. 요즘 빡가능이가 네. 전화기가 그냥 안 되는 척만 하고 그러면서 아 진짜 안 돼요. 목소리가 안 들려. 지난번에 파일럿으로 한번 보내드렸었는데 이걸 이렇게 코너화시킨 아주 새 코너가 되겠습니다. 예. 빠까는 PD의 맞따라 음악따라 예 출발합니다. 이게 파일럿이었나요? 자, 맞따라 음악따라 오늘 메인입니다. 네. 네. 대한민국은 지금 먹방과 국방이라는 트렌드의 물결로 뒤덮여 있습니다. 네. 산의 진미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텔 거신이나 불러나오 수염이 식혜 맛있는 라디오 삼시세끼 식신로드 냉장고를 부탁해 한국인의 밥상 자잘한 맛있는 TV 게다가 코너 속의 코너처럼 프로그램 안에 요리하고 먹는 모습이 들어가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빠 어디가 이런 프로그램에 다들 먹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부의 뭐죠? 맛있는 라디오는 저희가 일부에서 당첨되셨던 류철민 PD가 담당하고 계신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달의 PD상을 수상하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고기 아직 안 얻어먹었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이 사회와 산업구조의 가족 형태 변화로 인하여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이라며 이런 모습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코너 맛따라 음악따라 세상에는 크게 네 가지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짜장면과 짬뽕을 대표로 내세우고 탕수육과 난자완수를 백킹을 해주고 있는 파워풀한 맛 바로 청나라 요리 중국 요리가 있고 거 위에 생식기 푸아그라와 소 혓바닥 요리를 토탑으로 내걸고 바게트 빵으로 뒤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 요리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의 중국.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똥꾸냥이라는 지상 최고의 수프를 앞세워 카오팟이라는 볶음밥으로 공고한 강자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적도 부근의 요리
바로 태국 요리죠. 지금 박근홍 씨의 정신적 고향. 네. 거기에 태국 요리가 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저희 예. 마지막으로 네. 이 냉면. 불고기는 더 이상 인수분해되지 않는 최강의 조합으로 이게 세계 4대 요리야? 라는 의심을 파멸시키는 조선의 음식이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이틀과 상관없이 이번 코너는 각자 진행하는 음악 먹방 맛따라 음악따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뭐예요 씨발 앞에 소개를 왜 했어. 자, 첫 번째로 자 저의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이 아주 더운 날 요거 국물 한 숟갈 딱 먹으면 아, 일어나고 놀러댕기는 빡가는 뒤통수 한 대 확 후려친 것 같은 청량감과 시원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원한 스프, 시원한 누들 음식 바로 냉면입니다. 아, 냉면. 아 거기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충동 평양면옥의 평양냉면이죠. 이 비주얼만 봤을 때는 그 창백하게 그지없는 맑은 국물에 입에 한번 넣어서 굴려보면 이 간결하게 드러나는 이 다채로운 맛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먹어본 놈만 알고 있다는 이 맛.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몇 번 먹어봐 그 맛을 안다는 평양냉면의 그 맛. 그럴 때는 이 음악을 들어야 해요. 울던 아이도 냉면 한 사발 들이키면 끝판왕 깬 것 같은 시원시원한 쾌락을 느끼며 눈물을 마르게 한다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Tears Dry Their Own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는 아이도 눈물을 그치게 하는 에미 화이트하우스의 Tears Dry On Their Own. 자, 냉면 한 그릇이면 됩니다. 울지 마세요. 일단 냉면 한 그릇을 사기 위해서는 네. 냉면이 더럽게 비싸기 때문에 평양냉면 만천원 하죠. 아버지 눈물에서 눈물이 흐르죠. 애들 눈물에서 눈물이 마르지만. 네. 그런데다가 집에서 해 먹기도 어려워요. 아,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꼭 어디 잘하는 데 가서 먹어야 되고 돼요. 요즘에 또 방송에서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정말 막 줄 서서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네. 아, 줄을 줄을 서요, 진짜. 아. 그래서 다음 제 음식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그래? 저도 한번 이 음식 말이죠. 이렇게 네. 먹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쭉쭉 들어가는 하지만 네. 저는 요즘에 음식이 너무 어려워요. 아까 네. 냉면도 말씀드렸지만 냉면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제가 간단하게 해먹기 너무 어려운 음식이잖아요. 그 반죽으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육수를 그렇게 어떤 밍밍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요리 이 요리는 집에서 매우 쉽게 해먹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풍미 잘만 하면 아 정말 내가 그 어떤 이 뜨거운 정열, 아, 이 그 어떤 요리의 본산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요리입니다. 자, 이 요리에 딱 맞는 음악부터 한번 네. 들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들으신 곡 네. 핑거스타일 주법의 최강자 중에 한 분이시죠. 토미 엠마뉴엘의 Keep It Simple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유지해라. 네. 아 정말 단순하면서도 그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음식 바로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아, 이렇게 국수? 국수? 이렇게 그냥 국수에 먹을 국수. 수밖에 아, 네. 그러게요. 무슨 국수일까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요리 바로 알리오 올리오입니다. 아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리예요. 네. 물론 집에서 페페론치노 제가 얘기한 이제 고추 그게 예.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저희 집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청양고추 예. 살짝만 해주면 이 올리브유와 마늘 마늘로도 이 깊은 아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먹고 싶다. 배고파 죽겠는데. 청양고추가 없으신 분들은 네. 밥맛 나는 소스를 첨가하시면 됩니다. 밥 생각나는 소스입니다. 밥 생각나는 소스. 네. 네, 그게 있습니다. 저희 그 네. 걸신의 광고로 네. 좀 나오고 있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나갈 빨리, 예정인. 빨리 넣어주세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같은 면 음식이지만 네. 이 음식 네. 냉면에 아, 비해서 좋죠. 훨씬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뿐더러. 네. 아 정말 이 깊은 풍미까지 예.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 그렇죠. 요리가 어렵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물론 알리오 올리오가 네.
보통 그래요. 실력에 굉장히 자주 유지되는 그런 음식이에요. 아, 그렇죠. 그런 음식을 만들면 맛없을 거예요. 내가 만들어 맛있지. 자, 이거는 저는 안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최상의 음식까지 도달하는데 더욱 쉬운 요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막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요리들은 접근조차 좀 어려운데 이건 면, 올리브, 마늘만 있으면 예. 수시로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맛있죠. 예,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저는 또 알리올리오 이렇게 해 먹어요. 알리올리오를 한 다음에 네. 거기다 날계란을 네. 풀어서 살짝 반숙으로 익혀서 비벼 먹으면 맛있다. 그리고 저는 국물 있는 누들을 좋아해요. 야, 근데 알리올리오 니거 네 얘기해. 왜 나는 좋다고 나도 자, 끝으로, 먹방인데. 끝으로 한 번 더 들려 드릴. 야, 맛있다. 죽입니다. 자, 매콤하다. 네, 최고. 고추 많이 넣었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넣었어. 아, 미안 미안. 후추를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미안. 넣어. 어미가 좀 일찍 갔대.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만 좀 넣고. 자, 이렇게 제 네. 요리까지 가봤고요. 자. 네. 야, 네가 진행해. 예. 자, 그러면 다음 요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박근홍 씨는 과연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자, 먹방을 진행하실지. 자, 여러분들. 고고.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별 음식이 이렇게 천착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야, 개별 음식이 오늘 먹방이야. 아, 잠깐 뭐야? 뭐 식재료야? 개별 음식에 네. 어떤 식재료 갖고 왔어? 아, 이렇게 단독적인. 단독적인 건 뭐야? 이런 단독적인이 아니라 네. 개별 음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단순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정말 우리 아 그렇죠 거꾸로 얘기했네 어떤 음식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트렌드가 되어 있는 그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틀어주시죠. 바로 계속 나오죠. 네. 슈가입니다. 설탕. 잠깐만. 우리 먹방에서 형은 숟가락으로 설탕 퍼먹을 거야? 맞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니지. 먹방에서 무슨 숟가락으로 설탕을 퍼먹는 생각을 해. 아니죠. 여러분 기억 스탑해보세요. 우리 백종원 대표께서 보여주셨다시피 알리오올리오 설탕 한 푸대 부어버리면 더 맛있어집니다. 맛없어요. 평양 넣으면 전혀 카라멜화 돼가지고 질감 좋죠. 사라집니다. 평양 넣으면 설탕을 때려 부으면 더 맛있어집니다. 아,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 정말 어떤 맛없는 음식에도 설탕과 소금을 적당히 때려 부으면 맛있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 그것이 바로 지금 진정한 요리 먹방에서 지금 설탕을 것입니다. 넣어서 맛있게 만들려는 편파적인 사고이자 최악의 성공이 나왔어요. 또 정말 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자 평양냉면에 저는 설탕이 뭐 일부 들어가겠죠. 근데 알리오올리오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음식입니다. 들어가서 안 됩니다. 다 사라져요. 그리고 예. 그 백종원 씨를 갖다 얘기하려고 했으면 백종원 씨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물론 설탕도 있지만 네. 밑간. 그럴 땐 말이죠. 미국의 3인조 여성 보컬밴드 있지 않습니까? Salt and Pepper. 아 이런 곡을 가져왔어야지. 그렇죠. 이거 뭐 이거 슈가 뭐야? 슈가를 왜 갖고 와? 소리 내봐 소리. 자 큐. 여튼 아니죠 바로 너클볼로님이 네.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설탕뿐 네. 아니라 적당량의 설탕과 적당량의 소금. 아 근데 아니 게다가 요즘에 먼저. 설탕이 이렇게 네. 설탕 정제당이잖아요. 이 단당 위에 정제당에 들어가면 몸에 인슐린 분비가 과다되면서 나중에 백혈병 걸릴 만한 위험성이 있어요. 어차피 세상에 아, 당뇨. 어차피 밖에 사 먹는 거는 많이 먹으면 아, 다 뭔가 걸리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 솔템페파의 곡을 선곡했더라면 냉면과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알리오올리오하고도 다 맞아, 붙어요. 다 묶여서 맛이 얼마나 맛있겠잖아. 1라운드를 아주 풍성하고 그리고 어떤 고급지게 네. 마무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네. 박근홍 씨는 여기 마리텔에서 텔레비전 없애버려야겠어요. 우리 너클볼러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생각하시는 것들은 네네. 우리 청자분들도 다 생각하고 있다. 우리 민호루님이 자 그럼 그만 다음 채널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채널 빡가능은 과연 어떤 음식으로 채널을 이끌어갈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빡가능 씨는 밖으로 데이트를 하러 나왔어요. 자 카메라 VJ가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트하는 날
우리는 이태원으로 데이트를 하려고 왔어요. 네. 가자마자 날씨도 후덥지근한 게 겨드랑이에 땀이 차고 사타구니에 땀이 차고 있어요. 태양이나 피할 겸 어디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지하로 들어가고 싶네요. 어? 저기에 손으로 담근 맥주, 수제 맥주집 맥파이가 있어요. 자, 지하로 들어갔어요. 저는 IPA를 시키고 저의 여자친구 박근순 씨는 밀맥주 파이즈를 시키네요. 네. 한 잔 딱 먹고 밖으로 나와요. 맥주 한 잔 먹으니 약간 알딸딸한 게 약간 감질나네요. 또 맥주를 먹고 싶어요. 맥파이 바로 위에 슈퍼가 하나 있어요. 여기선 또 병으로 된 수제 맥주를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수제 맥주의 왕 발라스트 포인트 스컬핀을 하나 사 먹었어요. 맛있죠. 이마트에서 6,900원에 판매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8,000원에 사 먹을 수 있어요. 예. 거기다가 바깥에 테라스 테이블도 이용할 수 있고 싼 값에 과자도 같이 안주로 곁들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먹고 오늘 하이라이트 집으로 갑니다. 네. 바로 그 앞에 있는 까올리 포차나 바로 태국 요리집이에요. 자, 여기서 똠꿍양 아니죠 똠양꿍을 시켰습니다. 자, 이걸 안주로 아주 시원시원한 국물에다가 소주 두 병을 내리까고 갑자기 박순홍 양이 밖에다 김치전 하나 지지고 있네요. 아, 여기에다 막걸리를 먹고 싶네요. 아, 자, 이런 데이트 코스 모든 피자 덤으로 하나 예, 들어왔어요. 모든 피자 하나 김치전 메인에 서비스로 모든 피자 하나 지금 바로 또 붙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피자 안에 방금 전에 먹었던 또미야크들어 새우가 네, 네. 한 마리가 새우살을 벌렁벌렁거리면서 네, 모든 있어요. 피자의 특징은 자유도가 매우 높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든 올리면 네, 피자 올리면 피자질 수 있죠. 네. 자, 네. 이런 데이트 코스 이태원 데이트 코스에서 저는 이런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깔면서 박순홍 양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어요. 아빠 박근순이라면 비슷해. 아, 너무 좋아요. 행복한 마리텔입니다. 네. 자, 소리로 한번 표현을 해주셔야죠. 왜 그거 안 합니까? 이 소리 아니고 두드려줘. 등 두드려줘. 네. 네. 아우, 제 자, 자 이렇게 마지막 요리까지 김치전으로 네.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네, 박순홍 형이 목소리 터프하네요. 네. 네. 야, 그럼 다음 채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채널은 지금 박근홍 씨의 채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좋습니다. 저로 갑니까? 네.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음식 하나 이렇게 가져올 줄 알고 네. 또 굉장히 다양한 음식이 담겨 있는 네. 그런 앨범을 가져왔어요. 전에 사실은 한번 또 우리 하이피델리티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는 앨범이에요. 치보마토의 비바라 워먼이란 노래가 90년 앨범인데 이 앨범은 네. 앨범 전체가 먹을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 쭉 읽어드릴게요. 애플, 비프 저키, 육포, 슈가 워터, 설탕물, 화이트 페퍼 아이스크림, 그리고 버스데이 케이크, 노 유어 치킨. 흥분해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캔디맨 얘가 준비가 좀 뭐가 안 준비가 안 되니까 내성적인 거를 강력한 래핑으로 지금 무마하고 있어요. 아티초크 네, 아티초크 그 야채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또 우리 설탕이 나왔기 때문에 설탕으로 쭉 갑니다. 슈가워터 한번 듣겠습니다. 아, 여기 뭐 엔니오 모리코네 이름이 또 들어가 있네요. 어떤 이유인가요? 엔니오 모리코네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야, 되게 환하게 웃는다 오늘따라. 네. 아, 그러게요. 엔니오 모리코네가 들어있네. 네, 네. 잘 보. 인가요? 비트겐슈테인은 얘기했다시피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됩니다. 웃을래요 그냥 그래서. 네, 네 좋습니다. 자, 이 채널은 지금 조만간 망할 것 같은 채널이에요. 방송에서 빼고 허영만 씨를 우리, 앞에 대단하겠어요.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요. 네. 자, 그럼 다음 채널 한번 보겠습니다. 너클볼러는 채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용. 네, 일단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아, 이거는 이것도 약간 국수인가요? 국물, 이건 약간 물 많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이건 아... 이건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야동에서 많이 들 수가 있는 그런 이거 좀 저는 뭔가 더러운 아니야 이거 너무 아 이거 먹는 이거 이상한 자, 걸 먹는 건데 지금 자 이거는 아 이런 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아, 어떤 음식인가요? 예, 바로 이 소리로 대표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아,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말이죠. 옛 어른들의 말대로 무병장수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이걸 먹어줘야 된다. 인삼인가요? 산삼인가요? 바로 이 노래처럼 네. 말이죠. 이게 뭔가요? 자, 그 어른들이 왜 결혼식 때 국수를 줬겠습니까? 네. 네. 또 국수예요? 또 국수예요? 네. 아, 지겨워요. 빨리 흘리는 국수, 냉면도 국수, 국수도 전... 국수죠. 아, 왜냐하면 저는 국수주의자야. 국수 안 먹어요. 네. 야, 하나 나왔다. 네. 그 정도 뽑아낸 걸로 만족할게요. 롤링스톤 볼 때부터 알아봤어요. 아, 왜냐하면 국수가 예전에 제가 어머니를 한번 모시고 어머니 고향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저 처음 봤습니다. 이 국수를 예. 조그만 이제 뭐 이렇게 집들어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국수를 직접 뽑는 집을 봤어요. 아, 우리 뽑아요? 우리 흔히 먹는. 예. 그래서 이렇게 줄에 널어 놓습니다. 네네. 국수를. 아, 그 어떻게 뽑아요? 아, 그 치대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뽑아낸 다음에 네. 그냥 널어놔요. 말리려고. 아, 그래서 그 직접 만든 국수. 저희가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사 먹는 국수 말고 진짜 국수. 거기도 이제 굵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들을 팔긴 하는데. 좀 굵겠네요. 와, 저는 이 국수는 말이죠. 진짜 이게 뭐 저는. 뭐 슈퍼나 마트에서 사다 먹는 국수도 그냥 즐겨 먹는데 이 진짜 이 뽑아낸 국수 이거는 삶아가지고 이야, 찬물에 국수죠. 찬물에 확 한 다음에 그냥 한입 먹어도 맛있고 저희가 흔히 먹는 조미김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아 거기다 해서 먹으면 딱 바로 물을 확 이 헹구자마자 조미김에 싸서. 딱 넣어서 한 점 딱 싸 먹으면 아 죽입니다. 그것도 좋고요. 그러면서 국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장수. 롱런. 롱런. 아, 그래서 제가 노래도 예. 이글스의 더 롱런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아, 오늘 채널 아주 제 반응 좋습니다. 아, 네. 자, 그에 반해 지금 반응이 거의 없는 세 번째 채널 한번 가 볼게요. 네. 자, 박근홍 씨, 세 번째 음식 한번 가 볼게요. 이거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튼 간에 마치 대머리 독수리들이 달려들어서 뜯어먹은 것 같은 너클볼로 님의 채널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우리 음식을 이제 먹었으니까 짠 걸 먹었으니까 짧고 단, 뭐 짜고 단 이런 거 먹기 때문에 후식을 먹어줘야 돼요. 어, 이거 틀어주시죠. 워런트의 체리파이. 아, 물론 이 체리파이라든가 네. 어떤 뭐 이 야 박근홍 씨 지금 설탕을 한 숟가락 퍼먹고 네. 그다음에 치보마또에 들어가 있는 엘리오 모리코네 네. 여기 엘리오 모리코네 같이가 눈을 네. 바라보면서 네. 마지막에 체리파이를 먹었어요. 당도가 그렇습니다. 이제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20% 상승했다. 여러분들 건강에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탕은 당뇨에는 문제 될지 몰라도 통풍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일단 뭐 사실은 이 수많은 이 음식에 관한 이 영미권의 노래들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음식에 관한 노래들이도 아니죠. 어떤 이성에 대한 그런 노래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요. 그냥 일단은 워런트의 보컬분이 이번에 돌아가셨나?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튼 여튼 저 어릴 때 듣던 노래 중에서 음식에 관한 노래하면은 딱 체리파이 노래가 체리파이. 바로 이 떠오르기 때문에 네. 막판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이렇게 원래 뭘 먹는데 눈앞에 두고 있을 때는
생각 여러 가지를 하고 그러면은 체합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딱 이렇게 선곡 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딱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딱 보면 박근홍 씨의 이번 세 곡의 모든 테마 하나로 추격될 수 있네요. 네. 슈가. 네. 바로 당뇨병이죠. 그렇습니다. 세 곡이 아니고 앞에 세 곡이었으니까 다섯 곡이에요. 네. 네. 당뇨병 유발 메뉴였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빡가랑 채널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자, 빡가랑 이태원 데이트를 끝나고 왔습니다. 그럼 네. 이제 어디를 갈 것인가? 자. 아, 여름에는 약간 방탕하게 지내도 되는 계절이죠. 아, 모든 사람이 옷을 벗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캠핑 가서 숯에다가 독일산 냉동 삼겹살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거의 뭐 국산 생삼겹보다 3분의 1 가격이에요. 에, 이럴 때는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재미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 목살 최저가가 500g이 2600원이에요. 그리고 수입 삼겹살이 500g에 31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소고기 비싼 거 사지 말고 돼지고기 그냥 한 짝을 딱 사가지고 와서 이거 무한대로 계속 처먹는 거야. 아. 어, 위장이 찢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 뭐야 이게들. 아, 어, 저기 지금 어, 숯에 구워지고 있는 저 고기 참 맛있어 보이는데요. 자, 상추에 깻잎을 딱 올려놓고 어, 겉에만 바삭바삭하게 익은 이 삼겹살을 어, 비계가 절반 정도 있는 삼겹살을 딱 올려놓고 양파링 익은 거 하나 딱 넣고 마늘에 된장말 하나 넣고 잘 싸서 한 입에 딱 먹고 소금 하나 그 다음에 소주 한 잔 딱 먹는 거야. 아, 이게 바로 신이 주신 음식입니다. 자, 한 곡 들어볼게요. 자, 반말리의 버팔로 솔저였습니다. 고기의 대명사가 뭡니까? 바로 버팔로입니다. 버팔로를 가장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휴가 나와도 고기를 먹고 휴가가 끝나도 고기를 먹고 항상 고기를 갈구하는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고기 하면 버팔로, 군인 하면 고기. 그렇기 때문에 갖고 온 버팔로 솔저였습니다. 아니, 돼지고기 먹자더니 왜 소고기를 또 가져와? 뭐 이상해요. 미쳤어. 쟤는. 자 그럼 다음 채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클볼로 채널 나와주세요. 아, 마지막 음식이기 때문에 제 인생 통틀어서 제가 정말 내가 뭘 언제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하나 이걸 뽑았습니다. 자, 소리부터 한번 들어갑니다. 어. 아, 아무 소리 안 들렸어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오디오 사고는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어. 아 진짜 여러분 제 소리 더러워 죽겠어요. 진짜.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어,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사춘형 결혼식 한 달 있고 저희가 이제 큰 집을 갔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동네 장치한다고 이렇게 돼지를 잡다 뭐 이런 떡국수인가요? 네. 아, 이런 식이었는데 네. 아, 그 형이 저를 그 내과에서 돼지 잡는 데를 데리고 간 거예요. 잡는 모습. 네. 아, 저 초등학교 때 그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 그 배를 쫙 갈라가지고 그 내장을 꺼내서 막 그때 저 제가 그때 엿을 먹고 있었는데 엿을 막 토하고 막 울고 난리가 아, 났던 것 같아요. 아, 그 정말 네. 그 돼지 한 마리 잡으면은 네. 온 동네 그 돼지의 그 목소리 때문에 네. 아, 트라우마를 그 겪는다는 진짜. 네네. 그래서 아, 저는 막 펑펑 울고 진짜 그 깜짝 놀래가지고 네. 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그제 자본주의 돼지를 잡으려고 운동하신 거죠? 그러다가 아, 이제 한 정오쯤 됐을까요? 네. 그때서부터 슬슬 뭐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뭐가 나와요? 저는 그 이후로 간인가요? 그 이후로 네. 돼지 고기는 물론 네. 모든 내장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거는, 네. 안 먹겠다고 예. 그런 어떤 비참한 광경을 보고 도저히 네. 먹을 수 없다고 울면서 어, 발버둥을 쳤으나 구데기가 막 나왔나요? 그 다음에? 아, 정말 그 돼지를 잡고 바로 가마솥에 끓여서 내어주는 수육. 야. 그 다음에 그때 진짜 곱창을 어떻게 줬냐면 네. 곱창을 그냥 끓여서 네. 아무 양념 없이 끓여서 잘라서만 줬어요. 애기들이 먹기 싫지 않았는데. 아, 나 정말 먹기 싫다고 정말 못 먹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곱창 매니아가 된 시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소리 들으셨죠? 우와. 입에서 녹습니다. 씹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저는 그렇게 맛있는 수육, 맛있는 내장들을 그 이후에도 못 먹어봤고 아무튼 그때만 생각하면 그때 이후로 제가 이 돼지고기에 푹 빠지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아, 그래서 이 곡 저는 그때서 그때 돼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곡처럼 말이죠. 얘기?
앞에 정말 매우 빠져요. You get me. 나를 먹어. 날 먹어줘라. 그 네. 앞에 정말 애들 돼지 잡는다고 신났어 지금. 너무 흐르고 있어. You get me. 그래서 네. 이름도 제가 아까 그때 아마 정오쯤에 수육을 삶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미셸 브런치. 브런치. 야, 좋은 거 갖고 왔어요. 자, 그에 반해서 네. 계속 설탕으로 점철되어 있던 당뇨병 네. 유발주의자 네. 박구롱 씨의 선곡보다는 굉장히 격조 있는 아니죠. 선곡을 보여주고 계세요. 저 최근에 요즘 설탕이 화두인 거 모르십니까? 네. 아리아나 그랜데 도넛 게이츠. 그래도 네. 다 설탕만 핥으려고 도넛은 부담스럽다. 자, 설탕만 먹고 싶다. 네, 아무튼 제목은 미셸 브런치. 네. 미셸 브런치의 You Get Me였습니다. 저는 그때 먹었던 이 수육. 그때는 뭐 새우젓도 이렇게 양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허연 그냥 오리지널 새우젓 딱 넣고 그냥 그 고기도 되게 투박하게 썰어 주시거든요. 그냥 예. 삼지창 같은 걸로 푹 찍어 가지고 꺼내면 예.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그냥 한 주먹 반만하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와, 거기에 싸 먹었던 그 수육. 그다음에 이 갈비도 이렇게 해서 추려서 놨다가 야. 그냥 통으로 삶아 가지고 예. 그 이제 뭐 갈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잔치에 나가지 않고 동네 주민들끼리 먹는. 와, 정말 저는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어린 나이에 이제 수육 이런 거 먹긴 진짜 쉽지 않을 텐데. 아,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돼지라는 네. 생물 자체가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는 생물이 아니에요. 뭐 노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에게 무슨 장기를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진화 발전된 형태가 인간에게 먹이, 고기를 단지 주기 위해서 발전된 게 돼지입니다. 네. 돼지고기 맛있을 수밖에 없죠. 장기는 우리 돼지 뭐 돼지 장기 이식 받아요? 이식하는 거 있잖아요. 면역체가 비슷해서 한다는 말이 있지만. 네. 자, 아무튼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 먹었던 소리 네. 한번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배고픕니다. 녹습니다. 그냥 입에 탁 넣고 있으면 녹아요. 하여튼 저 왠지 진짜 예. 갑자기 가혹거리대요. 오늘 손을 때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맛따라 음악따라 음악과 함께 하이피델리티 먹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맞추겠습니까? 자, 이거 저희가 빡가는 피디 5분 만에 만든 코너를 저희가 박근홍 씨하고 네. 저하고 부랴부랴 심폐소생 네. 스킬을 그러게요. 좀 시전을 했는데 네. 5분 만에 만났는데 욕까지 먹었어요? 어쩌라고요, 씨발. 참 비정해요, 세상은. 네. 네. 그렇습니다. 잘못한 새끼는 따로 있는데 아뭐 진짜 세상 만사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지고 있는 잘못한 새끼는 따로 있는데 저희만 고생하고 또 이거 잘 재미없으면 또 예. 저랑 예. 저랑 박근홍 씨 욕먹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맛 따라 음악 따라로 한번 하이라이트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좀 축축한 느낌이 드는데 예, 예. 습합니다. 네, 뭐 좀 맛있는 음식 통해서 우리 청취하시는 여러분들도 기운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오늘 박근홍 씨가 우리 청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아마 조촐하게 아마 진행되겠죠. 네. 그 번개. 네, 뭐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네.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도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은 너클볼러, 제 앞에는 보컬의 화신, 네. 보컬의 화생방. 네. 네. 화생방은 뭔가요? 매워서 참을 수가 없다. 네. 가스. 톡쏘는 어떤 네. 매력. 박근홍 씨 그리고 그 옆에는 빡가는 PD와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ABTV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 네. 공주통에서 한번 경험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꼭 한번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번개를 제가 공연 날 잡아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오늘 스텔라 쇼케이스 했네. 롤링몰에서. 네, 가고 싶었어요? 갔어야 되는데.